자, 또 이어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 이 기본서를 여러분들께서는 좀 자주, 시간 날때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할 때는 용어들이 다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냥 자주 편하게 설명 듣고 자주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토지용 규제 해가지고요. 이 토지 이용을 할때 용자가 이용용자예요. 그래, 이용할 때 규제를 하겠다 해서 쓰임새를 딱딱하게 넓게 지정해 줍니다. 여기는 주거지기다. 여기는 상업지기다. 여기는 공업지기다. 이렇게 딱딱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기다. 여기는 상업지기다. 이렇게 주거지기다. 상업지기다. 공업지기다. 또 여기는 녹지기다. 여기는 또 농림지기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또 여기는 뭐 자연환경 보전지기다. 여기는 또 관리지기다. 이렇게 용도적을 지정해 줍니다. 이런 용도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공익실현의 주체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장은 국토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니까 국토 데이터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17개 시도사님 계시죠? 서울특별시장,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사. 아시죠? 이런 분들을 18개 시도사랍니다. 18개, 17개 시도사라는데 17개 시도사, 이름들도 자기 행정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따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용도죠. 또, 팔도 내에 있는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뭐라 그랬어요? 대도시라고 그랬죠. 이런 대도시장도 자기 지역에 있는 토지에 따라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은 어떤 의미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토지용에 따른 규제를 하고 있느냐? 뜻이 나오죠. 용도 지역을 이렇게 딱딱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여기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다. 그러면 이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다 함부로, 이 토지도 함부로 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공장 같은 거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겠죠. 주로 주거용지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주로 공장용으로 쓸 겁니다. 공장용지로.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상업용으로 쓸 것이고요. 그렇죠? 자, 녹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주로 개발 쉽게 하지 못할 것이고 녹색지도로 이용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농림지역에 있는 땅들도 농지라든가 임지인 임야 같은 거 함부로 개발 못하겠죠. 이렇게 토지용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용도적을 지정하는 이유는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 이용할 때 이렇게 해. 토지용을 제한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 들어갈 건축물은 이런 것만 건축해라는 건축물로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건축 용도를. 그리고 이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를 적용하고 용적을 적용하겠는데 지역별로 건폐율을 각각 달리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 건축에 이용할 때 높이 있잖아요. 높이도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지역별로 바로 토지용을 제한하고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고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 경우는 여러분이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어요? 주택용으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주택 용도로 쓰도록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주택도 주택이 들어갈 지역에 있어야 바로 유유상종하면서 서로 그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이용한 자들 서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화목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를. 근데 주택 있는 땅 바로 옆에다가 공장을 막그 연탄공을 지어버린다든가 그러면 서로 토지용자들끼리 분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행복한 토지용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토지용을 딱딱 제한해요. 야, 여기는 주거용지로 써라. 상업용지, 공장용지로 써라. 이렇게 토지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용도 지역제가 있는 거예요.
용도 지역은 그림에서도 있다. 용도이란 토지형을 제한하고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고 건축물 건축할 전후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겠다. 그래서 토지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서로 토지형 할 때 서로 좋은 거죠? 우리 국민들 서로 좋을 거 아닙니까? 이걸 공공의 증리라고 하죠. 그래 공공의 증리는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 적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용도 지역은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다 주거적이다라고 정해놨는데 이 땅에다가 그 위에다 공업적이다라고 중복지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주택으로 상가가 막 공장에 짬뽕으로 들어갈 까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절대 서로 중첩해서 지정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해요. 자, 체크합니다. 그래 용도이란 토지형을 건축물 용도, 건폐 용률 높이를 제한해가지고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토록 또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그래서 공공률 증진을 도모하고 그래 서로 중복되지 않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용도적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한다 하면 안 된다. 중복 지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지 말라 이거죠. 알겠죠? 중복 지정하지 말라. 이게 중요해. 그래 여기 녹지기다라고 정해놨는데 거기다 공업지기다라고 중복지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림지기다라고 정해놨는데 그 위에다 또 무슨 바로 그 주거지기다라고 중복지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아무튼 서로 중복지정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할 때 이걸 계획적으로 할까 무계획적으로 할까 아까 전 시간에 했는데 그래 이걸 지정할 때는 계획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무슨 계획으로? 이 지역이 도시적이다 그러면 도시 관리 계획으로 도시에 있는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 도시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여섯 가지 큰 행정구역 중 네 다섯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바로 서울특별시, 육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8도에 있는 시 거기에다가 하면 도시관리를 했잖아요. 만약 8도에 있는 군적에다 이걸 했다면 그건 무슨 계획을 할까? 군적은 군관리계획을 하겠죠. 군. 그래서 군적에 있는 땅은 군관리계획으로 도시에 있는 땅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관리계획. 왜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용도적을 지정해가지고 야,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땅은 개발해도 돼. 개발해서 주택 건설했어요. 상가 건설했습니다. 공장 건설했습니다.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 노화되죠? 노후플랜을 건축되면 이거 정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정비할 것도 또 관리계로 결정해요. 그리고 녹지적 이런 것들은 주로 보존이지 보존. 농림지역 이런데. 그래서 이 도시 군관리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의 토지가 있다. 거기다 개발할 것, 정비할 것, 보존할 것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용역으로서 여섯 가지를 결정한다라고 전 시간에 했죠. 뭐예요? 용용용 기사집. 그래,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한다. 아까 5번, 가로 5번에서 봤죠. 자, 이거 용도적 뜻을 잘 봐두세요. 이런 용도적은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80페이지 이하에서 보는 거예요. 80페이지에서 83페이지 쫙 있습니다. 자, 그래 용도죠. 이런 것들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죠. 자, 일단 여기는 용어의 정의니까 그거 가볍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토의 토지에 이런 용도적이 지정이 되어졌는데요. 여기 주거적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서 토지용을 어떤 용도로 쓰도록 하기서 제안하고자 지정한 겁니까? 이 용도적 중 주거적인 땅은 토지용을 제안할 때야 주로 주택 용도로 개발을 써라 이런 취지로 지정하겠죠. 이렇게 여기 있는 땅은 주로 주택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주택 용지로 쓰도록 했던 이 지역에 여기에 빼어놨던 경관이 있다. 자연 경관.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개발하면 또 안 되겠죠. 주택용으로 개발한답시고 다 밀어버리면 이거 빼어난 경관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없는 건데 수십 년, 수백 년 걸쳐서 형성된 건데 이거
우리 후대에게 보존해서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관을 그대로 보호 형성해서 우리 후대한테 물려줄 필요가 있다. 그때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지구를 지정해요. 이 경관 보호하고 형성할 거야. 함부로 개발 못해 이건. 그래서 이렇게 경관지구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용도지구라고 그래요. 용도지구. 이 용도지구는 2년 전에 별도로 함께 나왔어요. 이것만 딱 떼가지고. 용도지구. 그래. 용도지구란 이거 딱 숨겨놓고 따다당 해놓고 따다당 해놓고 이게 뭐냐 이게 문제였어요. 답은 용도지구 있어요. 너무 쉽게 나와요. 그 뜻 용도지구란 뭐냐.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용을 규제하게 해서 지정하긴 해요. 그때 토지용을 규제하게 해서 겹겹이 그냥 중첩해서 지정해서 규제합니다. 1차적으로 지정해서 규제하는 게 있고요. 또 2차적으로 중복 지정할 수 있고요. 또 3차적으로 중복해서 규제하고 지정할 수 있어요. 이때 1차, 2차, 3차 이렇게 겹겹이 확확 눌러가지고 중첩해서 지정해서 토지용을 규제해버립니다. 이때 1차적 토지용을 규제하자 해서 지은 것이 용도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도지역 앞에다 1차 규제 이렇게 써놔요. 그 다음에 2차 규제는 용도지구다 이렇게 써놔요. 2차 규제, 2차적 규제다. 그 다음에 3차적 규제가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 그래, 3차 규제입니다. 3차적 규제다. 3차적 규제. 이거 받으십시오. 그래,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은 음미해 두셔야 돼. 용어 정의학 공부할 때.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렇게 용도지역이 딱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위에다 중첩해서 필요한 곳에다 조그만하게 지구를 정해. 경관지구다. 또 이 지역에 그 어느 공항 근처가 있다. 아니면 어느 지역에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상 건축물의 높이를 좀 높게 못 지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높이를 규제해가지고 건물을 높게 못 지도록 규제해버려야 되겠죠. 그때 지향 것이 고도주고요. 고도주. 고도주. 또 뭐 지금 산사태 풍쇄 이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미리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재해 예방을 위해서. 그때 지향 것이 방제주구다라고 칭한다. 이렇게 방제주구. 이런 것들을 용도주라 합니다.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아까 페이지 118페이지라고 했나요? 한번 가서 봐봅시다. 118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용도지역 앞에다는 아까 80페이지에서 용도지역 앞에다는 80페이지에서부터 83페이지 쭉 나오니까 써놓고 용도지구는 118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118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그래 용도지구가 9개가 있거든요. 거기 118페이지 한번 가서 봐보세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화지구는 화재위험을 예방하자는 건데 그래 화재위험을 예방해서 지은 것이 방화지구요.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한 것이 방제지구입니다. 그래 고도, 건축 높이 같은 걸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고도지구. 아무튼 이렇게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징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주로 합니다. 이런 용도주는 토지용을 규제하게 해서 2차적으로 지정을 해요. 이때 지정할 때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위에다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중첩지에서 지정해가지고요. 바로 이미 이 용도지역 여기 봐보세요. 아까 이 땅이 주거지역이었다. 주거지역은 주택용지로 개발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지정을 했던 땅인데요. 용도지역인데 거기에 빼어난 경관이 있어가지고 이 경관을 보호하고 형상해서 나가고자 경관주를 지정했다 그러면
이 경관증은 이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중첩에서 지정이 되었죠. 그래 이 경관증이라는 용도지구는 이 주거지역이라고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바로 강화하려고, 야 여기는 미안하지만 주택용지로 개발하면 안 돼 라고 용도적의 제한을 강화하려고 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 경관이 보호하고 형성되어서 우리 후대한테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또 이 녹적은 주로 용도적 자체가 보전인데요. 근데 이게 여기다 조그만하게 주거용지로 좀 개발을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다 주거개발진흥지구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가 있거든요. 또 이 녹지역은 녹지역인데 여기 불확이 있어요. 불확. 그래서 이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는 정비를 하는 거고 개발진흥지구는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런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용도지구 제한을 좀 완화해 주는 거죠. 완화해 주는 거. 그래서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용을 규제하고자 지정하게 되는 건데 2차적 규제를 위해서 제한한다. 2차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봐보세요. 이걸 군의 조직으로 생각해봐요. 군의 조직이다. 군 원스타가 있고요. 군의 조직 중 투스타가 있다. 군의 조직 중 쓰리스타가 있다. 이 별이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때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바로 별로 생각하면 됩니다. 별로. 별로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져요. 이것은 용도 지역은 원스타, 용도 지구는 투스타, 용도 구역은 쓰리스타. 자, 이렇게 구는 어떻습니까? 명령 체계가 확실하고 상하가 확실하죠.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지역에 바로 중첩해서 정될 수 있거든요. 그때 지역, 지구, 구역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센 자가 누굴까? 쓰리스타죠. 그래서 쓰리스타가 누구다고요? 용도 구역. 투스타는 용도 지구. 원스타는 용도 지역.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딱 짝지를 잘했어요. 그래서 용도 지구란 이렇게 용도 지역 위에 중첩 지정해가지고 어떠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용도적의 여러 가지 제한을 완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용도지구, 이런 취락지구라든가 이런 개발지구는 이 용도적, 녹적의 용도적 있죠? 이런 용도적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스타 위에 투스타가 나타나면 투스타는 원스타에게 머리 박아 들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너 강화 완화 강화나. 그래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에 이렇게 용도지역이 있었죠. 용도지역에 여러 가지 이런 제한들 있죠. 이런 제한을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제한할 수도 있고 강화 제한할 수 있고 때로는 완화 제한할 수도 있다. 강화 제한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가 있다. 머리 박아 들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원스타에게만. 투스타가 스타에게 너 머리 박아 머리 들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누구에게 머리 박아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냐? 제한을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할 수 있는가? 원스타를 향해서만. 스리스타에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쓰리스타는요 어떻습니까? 원스타, 투스타 머리 박아 들어 이렇게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기라 하거든요. 그린벨트.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센 거 얘기해. 쓰리스타니까. 이 안에 어떤 용도 지구가 있다, 어떤 용도지구가 있다면 그거 깨소리 못 하는 겁니다. 머리 박아, 그러면 머리 박아야 돼. 머리 들어, 그러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용도 구역이 가장 힘이 세다.
여러분이 이런 용도 구역, 용도 지역, 용도 지구가 중첩되어 있는 지역의 땅을 만났다 그러면 토지용을 할 때 누가 시킨 대로 유용하면 될까? 그러면 아, 가장 센 애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돼요. 용도 구역하고 용도 지역만 있다 그러면 용도기 시킨 대로 하면 되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세 가지가 있어도 용도기 시킨 대로 하면 되고, 용도 지 용도 구역은 없고 투스타 용도 지구하고 용도 지역만 있다 그 토지 보니까 그러면 용도 지구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쓰리타, 투스타 없고 원스타만 그 토지에 있다 그러면 원스타가 시킨 대로 그 토지용을 이용하면 합법적인 토지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법이 쉬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뭐가 원스타냐? 그러면 용도지구예요. 뭐가 투스타냐? 그러면 용도지구예요. 뭐가 스타냐? 그러면 바로 용도구이다. 이걸 먼저 머리에다 새겨야 돼요. 자, 그러면 교재 봅시다. 가로 10번 용도지구란 용도지역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그 다음 줄 딱 거예요. 무엇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한다? 그게 중요해. 무엇에 대한 것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쓰냐? 용도지역이다. 이게 중요해. 그거 가지고 출제했단 말입니다. 용도지역을 딱 가르쳐놓고 그 안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 용도지역이지 용도구역 하면 틀려요. 용도지역에 딱 가르쳐요. 용도지역은 원스타입니다. 용도지구는 투스타입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게 하여 무슨 격으로 결정한다? 이거 다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겁니다. 도시지역에 딴다 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군지에 있는 땅에 따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죠.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게 아까 여섯 가지에 따랐죠. 용도 지역 지정화 변경, 용도 지구 지정화 변경, 용도 구역 지정화 변경. 이거 다 무슨 경우로 결정한다고요? 도시 군관리계.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 도시 군관리계지 도시 군 기본계획 하면 틀립니다. 광역 도시계획 하면 틀립니다. 10번에 마지막에 따도 줄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두 가지 줄 거예요. 용도 지역 그 다음에 강화 완화 적용, 그 다음에 용도적 기능 증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지역, 여기 있다. 용도 구역.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자세히 몇 페이지 이하에서 공부를 또 할 것이냐 하면은 거기에 하나 써 놓으세요. 뭐 이미 앞 페이지에도 있지만 그 위에도 있죠. 118페이지 본 박스 안에 2번 개발 시한격 시가와 저중근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그 다음에 6번 입주기제 최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용도구역이라 해요. 용도구역 있다 줄 것이고 다섯 개 생각 이렇게 써놔요. 다섯 개 생각. 그리고 이제 이 용도구역을 교재 127페이지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127페이지 127페이지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용도 구역의 내용은 바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토지에 따라 지정하는데요. 다섯 개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다섯 개 이름이 거기 그 교재 보면 용도 구역은 다섯 개밖에 없어요. 다섯 개.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장 보호 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입주규제 최소구역, 볼 수 있죠. 그 내용을 기본서 127페이지 이하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 들어갈 겁니다만은 또 매년 함지가 출제돼요. 내용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자, 일단 입주규제 최소구역까지 다섯 개를 묶어서 용도구역 한다 이렇게 하세요. 용도구역. 아시겠죠? 그래, 이렇게 시가 많을 때게 자주 읊어요. 용도구역이 몇 개냐?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은 다섯 개야. 다섯 개 뭔데? 개발 제한구역, 이거 우리 흔히 그린벨트라 알죠?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주기제 최소구역.
그 위에 박스 보면 바로 2번에 하고 6번에 나온 거죠. 박스 속에 있는 거. 이걸 용도를 합니다. 이런 용도 구역을 바로 다섯 개로 생각하시고 이것도 지정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지에 따라 정하겠죠. 그래 지정할 때 무객지로 한다, 객지로 한다,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용도 구역은 아까 몇 스타다, 별이 몇 개짜리다, 세 개짜리라고 그랬죠. 3스타. 딱 세 개 별 용도에 등장하면 1스타 용도지역, 2스타 용도지역, 끽소리 한다, 못한다, 못한다. 바로 머리 박아, 그러면 머리 박아야 되고, 머리 들어,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용도 구역이 이렇게 토지에 턱 지정되면 그 안에 어떤 용도식이 있다든가 용도주가 있으면 끽소리 못한다. 그것들은 바로 용도기, 야, 너 완화한다, 너 강화한다, 그러면 따라한다. 그래서 용도 구역이란 그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그 건폐율 용률 높이에 적용되는 높이권의 용도적 및 용도주구에 적용되었던 것들을 때로는 강화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완화도 할 수 있다. 이 머리 박아 이게 강하고 머리 들어 이게 완화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 11번 봅시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그 다음에 줄 딱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가로, 완화 가로 둘 다 할 수 있다.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책이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잘 받으십시오. 자, 옆에 심학습 보면은 바로 건폐율 뜻, 용적률 뜻, 연면적 뜻,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 이거 아주 시험에 꼭 나온다 생각하고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아주 좋아요. 심학습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공법을 공부할 때는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딱 써놨어. 건폐율이 뭐냐, 용적률이 뭐냐, 연면적이 뭐냐, 용적률 산정, 산정은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네 가지 부분의 면적을 제해서 그것들을 설치를 권장해서 건축주에게 좀 배려를 해주는데 뭘 빼느냐? 뺀다 이걸 제한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또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